네, 방언에 대한 이제 설교를 마치고요. 방언에 대해서 다음에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으로 더 증가할 게 있다면 또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은요, 자기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뭐냐면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설령 있잖아요. 주님 밖에 있어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게 뭐 의미가 없지만, 그죠? 어쨌든 이 성도의 정체성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자. 우리가 누군지를 바로 알자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자. 내가 누군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또는 신방 가서 그가 기쁘든 슬프든 어떤 문제 앞에 있든 간에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에게 영생의 땅을 잊지 마세요.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헛말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 오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창조주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창조주.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망에 놓였던 걸 우리가 예수님 피값으로 주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또는 목숨 주고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8절입니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방언에 대한 전도지를 만들겠지만 한 영혼이 돌아올 거예요. 한 영혼이 저희가 던지는 전도지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거다. 방언을 중단하는 자들이 생길 거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현야부님이요, 현야부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언약궤를 위해 삼가라. 전능자들 가운데 너희로 강국자가 삼고 하나님이 자기로 사신 너희를 지배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는 뜻이죠. 성도들 그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대요. 감독자를. 한마디로 치리자죠, 치리자. 이 보살피는 자.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걸 감당하고 있지만,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하나님이요 어떤 사본에는 주님이 되겠어요. 주님이 그게 맞겠죠, 그렇죠? 그게 맞겠죠. 주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샀대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샀다. 당신의 피값으로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자, 그러니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창조주 있잖아요. 창조주 예수님이 피를 쏟으면 우리를 샀다. 그러니 뭐 우리의 정체성이 뭐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또는 예수님의 목숨 주고 산 좋은 기간 자들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직장생활하면서 비굴하고 비굴하게 행동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거 저는 별로예요.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여러분들 굶어 죽겠어요? 굶어 죽겠어? 뭐 굶어 죽을 거 생각하면 뭐 저도 신학교 안 갔겠죠. 신학교 안 갔을 겁니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뛰어들어야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테니까. 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거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억이죠?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우리 호영이 새 노래를 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부죠, 성부.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시고 해도 이 하나님도 성부, 그렇죠? 일찍 죽임을 당한 건 이 하나님 성부의 아들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삼위의 인격적 구별성을 얘기 안 하게 되면 성경은요, 대혼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면 성경은 새빨간 거짓말치게 되는 거죠. 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가운을 안 입는 거예요. 제가 그 탁월한 제사장이라는 성도들과 뭐 굉장히 무슨 뭐 성도들하고 무슨 뭐 구별되고 뭐 대단한 가치가 있고 뭐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든 또는 오프라인 가운데서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분들 보면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방언을 그렇게 많이 또 방언을. 훗날 뭐 방언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훗날 하나님 앞에서 다 승부가 가려질 거니까 저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 눈치 보기보다 하나님 눈치를 보기 원해요. 저도 목회 초기 때는 정말 실수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수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부족하겠지만. 자, 그런데 있잖아요. 자, 9절 후반부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대.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샀다. 이거 피로 샀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게예요? 얼마나 좋은 게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고소하고 그럴 수 없어.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면 타성도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아야 돼. 근데 결국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막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뭐 인마
놈, 뭐, 니은, 뭐, 그런 있잖아요. 막말을 하고 막, 그런 저주를 한다는 건 결국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참 불쌍한 거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를 모르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나에 대한 무지를 낳고, 하나님과 나에 대한 무지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냥 깡패. 이 깡패 같으니까, 깡패가. 깡패. 그러면서 또, 때 되면 또 십자가 붙들고 또 회개해. 또. 그러면서 막 막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깡패가 되는 거지, 진짜. 응?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깡패야. 응? 때마다 있잖아요. 또 회개를 하면서 또 깡패 짓을 또 해. 깡패 짓을. 동네 있잖아요. 재개발하는데, 몇백억을 안 내놓으면은 교회 그 땅을 내놓지 않겠다. 깡패지, 뭐, 깡패. 응? 깡패.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깡패로 보이면 안 되는데, 이 깡패로 보이는 교회들이 많어. 깡패. 이 간판을 바꿔야 돼. 깡패 교회. 응? 참, 이게 문제죠, 그쵸? 주님의 피값으로 샀는데, 근데 막 나가. 결국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